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복음 전파 및 큰 성 바벨론과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14장 중반에 이렇게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의 큰 틀이 있죠. 큰 틀이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다음에 또 이제 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사도 요한이 밤모습 했을 때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봤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고 있는 그 1장 내용이죠. 그리고 2장, 3장에는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셨는데 그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 맞는 어떤 독특한 그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일곱 교회에 맞는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도록 편지를 쓰게 되는 게 2장, 3장이고 그리고 4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건 뭡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자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로마의 시민들에게 얘기를 한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제일 잔인했던 왕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려 가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 너희들이 죽는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며 이 지금 이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이 로마 정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먼저 보고 절대 너희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야 된다.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나 과거에 될 일이나 시간 밖에서 초월에 계시는 시간 밖에 계신 분이께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록된 것이 이미 앞으로 그러니까 이 AD 95에서 6년경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보고 있었지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주님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은 전지전능자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에 한 개의 두루마리 있었는데 일곱 개의 도장이 찍어져 있었어요. 봉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씩 뜯으면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일곱 개의 한 개 인을 뗄 때마다 어떤 미래에 되어질 일이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번째 나팔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진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혜 강천에 자연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이제 우리 주의 그리스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졌음을 일곱 번째 나팔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11장에서 그러니까 일곱 나팔로 이 땅에서의 7은 이 땅의 완전수니까 일곱 번째 나팔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된 일들이 그냥 딱 무자르지 자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하여 정리하시게 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하나는 심판, 하나는 보상, 하나는 파멸, 멸망시킴.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이 세 가지로 정리될 것임을 얘기했고 앞으로 이제 12장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결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게 될 것이나 아니면 안 써지게 되어서 그 사람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적 그리스도라는 또는 거짓 선지자라는 이 사탄이 통치하는 하수인들이 이 세상에 올라와서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너희들이 결국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고난 같은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14장은 이 일곱 번째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짐승을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하시는 내용이 일곱 대접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15장은 이제 그 일이 가까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 13, 14는 중간에 계십니다. 중간 계시라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충분히 깨닫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되어진 일을 하나의 장면으로 딱 보여주므로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준비케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 이 여자와 용이 싸우잖아요. 용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에 있고 13장에 가니까 그 용이 이제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두 놈을 보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해서 666 표를 찍는 이런 일이 13장에 나왔고 14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더불어 서 있으면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장면이 14장의 전반부고 중반부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새 천사의 음성, 새 천사의 외침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하나의 음성 요걸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심판을 끝냈으니까 추수하는 거지요. 그래서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입니다. 포도는 눌러서 피가 나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적 대적자들을 소멸하는 추수가 진노의 포도의 추수라 한다면 곡식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하나의 백성들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 두 가지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뭐냐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 정리되는 시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너희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반드시 무엇을 목도하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켜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면 들어가기 전에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간단히 읽고 잠깐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6절로 들어갑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천국에도 산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산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평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도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안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러면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시온이라는 산이 원래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산 그 동네가 시온산성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하늘에 시온이라 시온산이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고 시온산이라고 지었는가 아니면 시온산을 사람들이 지었는데 나중에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메시아가 여기 와서 죽고 메시아가 완성돼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동네가 바로 시온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부르고 천국에 있는 성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먼저 있었는가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따갔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따갔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은 천지 창조 때 이름도 없었을 거야 아마. 이름도 없었으나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토록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높여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도 다 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천국에 갚아줄 줄 알고 성실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겠죠. 그렇죠? 그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 지파, 신약의 12 사도, 12 곱하기 10은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1000은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지 산술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에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신구약에 충만한 열둘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요? 일곱이라는 의미하고 다르다겠죠?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0인데 3 더하기 4보다는 3 곱하기 4가 훨씬 더 친밀도가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7이라는 것이 완전수지만 천국은 열둘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충만한 숫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열둘, 신약의 열둘, 충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곱하기 천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탈출시키러 온 거예요. 여기는 불못될 거니까. 여기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나중에 감옥이 되고 불못이 될 거니까. 마귀를 처벌할,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처벌할 장소가 될 거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탈출할 준비를 하라. 가볍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장만해 놓으면 탈출하고 싶을까요? 없어야, 없어야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여기다 많이 장만을 하면 아까워서 못 간다. 아까워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믿음에 부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드리려고 이제 아멘도 안 하는데. 열둘 신구약에 정말한 숫자들 하나님 얻으셔서 가니까 우리가 어쨌든 탈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탈출 못해.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안 놔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안 놔주니까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돈을 주고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죄값을 먼저 지불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조차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왜 자기가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었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회개치 않음으로 결국에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죠. 탈출할 것을 의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두 사람을 불러서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것이라.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게 한 얘기, 이제 그걸 완성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게 되면 내 속죄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탈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탈출할 준비를 늘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네, 세상은 잠깐 왔다 가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거지 천국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내가 전지전능자 하면 천국에서 만들어서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게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있는 사람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교회는 나오나 나중에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찬양의 대를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원래 어린 양의 음성이었는데 이 음성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과 천사들의 음성도 이런 음성이 있다겠죠. 그래서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이 검은 고는 천국에서 24장로들이 연주하는 악기라고 그랬죠. 악기. 이 악기들을 연주하는 거예요. 악기들을 연주하면 하나님 찬양하는데 천국에 갔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에서 성가대장은 다윗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다윗이 하고 있대요. 다윗이. 왜 다윗이 했을까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길 좋아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처음으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수많은 자기가 쓴 시가 노래로 되어서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노래도 지었고 다양한 악기, 수금을 비롯한 다양한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일평생에 썼기 때문에 원래는 루시퍼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루시퍼는 떨어지고 이 다윗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하나님 인정해 준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 천국에서도 그 충성한 만큼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검은고는 24 장로들이 한다고 5장에 나와 있죠. 근데 조금만 하나 더 볼까요? 15장을 넘어가 볼까요?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게 다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건데 검은고 얘기 나와서 잠깐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천국에서 뭘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검은 고를 가 악기가 검은 고 그러니까 뭐 대표겠죠. 뭐 검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악기를 동탄문에 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지금. 악기를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다룰 줄 알아야 천국에서 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은 자기들이 평소 때 이 지상에서 썼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거 아니에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냥 목소리 많고 찬양하도 뭐 되긴 되겠지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시편 보세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목소리로 높은 소리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뭐 퉁소로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왕이면 교회 다닐 때 악기들 하나씩 배우세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언제 오케스트라가 생길지 언제 알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네. 검은 고를 타고 이렇게 해서 예, 검은 고를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3절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어요.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여자라는 것은 꼭 음행이라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지 않은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음행이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신약에서도 육적인 음행은 자기 몸속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회개치 않습니다. 대부분 회개 안 돼요. 회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음행을 하는 사람은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지옥 가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절대 음행하지 마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지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네? 이건 가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조를 지키고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이랬다 저랬다 교회를 다 와서 한 3년 다녔어요. 근데 별로 사업장이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아닌 게 비어. 여기는 아닌 게 비어. 그러고 다른 데를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해서 믿으라고 그 문제를 준 건데 그 문제 해결 안 했다고 여기는 아닌가 비어. 그러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지금 찾은 건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우리 과거에 우리 그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마누라가 너무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누라를 해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줬다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를 너무 고생이 많다고. 그런데 다이아 반지를 해줬더니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다이아 반지는 뭐 그렇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다이아 반지라면은 그냥 뭐 이럴 때는 저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도 다이아 반지만 만지고 있더래요. 저놈 다이아 반지를 그냥 나를 보라고 나를 왜 다이아만 반지게만 이렇게 하는
교회 나왔으면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국물만 바라보고 맨날 그것만 돈이나 벌어볼까, 뭐 건강이나 얻어볼까. 물론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 거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그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줬지만 다시 달라고도 다시 줄 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못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서든 건데 이삭을 안 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석.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이아 반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게 하나님께 대한 지조를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조를 지키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없고. 제가 요 과거에 설교를 했는데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부러 한 걸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후회가 돼요. 왜? 내가 진즉도 헬라어를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내가 헬라어를 모를 때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교리책에 또는 남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과거 해왔던 것을 그대로 그냥 그것이 맞으려니 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추정해 보면은요 약 70에서 80%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싶던 것이 핵심적인 사항들이 말이에요. 핵심적인 사항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그냥 맞으려니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고 마귀는 진실을 많이 얘기하다가 거짓을 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거짓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기려면 진리만을 진실만을 말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열매 하나를 지난주에 얘기 안 했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그죠? 에? 고린도서 15장 보면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여기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13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의문이 많이 저는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을 왜 여기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쓸까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대답은 제가 이 부활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 나타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저는 어떻게 부활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고 안 믿고 죽으면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고 믿고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낙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잠자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낙원에 있는 영혼과 땅속에 무덤에 묻혀있는 육신이 무덤 문이 열려지고 그때 육체가 나와서 낙원에 있는 영혼과 합쳐져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낙원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날 부활체를 입고 그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나요 혹시? 이전에 그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상태, 잠자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성경에 보면 몇 개의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잘못 오해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었을 때 잔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자는 자들은 분사 현재 중간 때 수동 때 디퍼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자고 있는 현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을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긴 넘어갑니다. 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누가 데리고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옛날 생각이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를 모르는 사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전능자 주 하나님 아닙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그분은 참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 그분은 참 하나님. 예수분은 참 하나님. 이분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제대로 해석을 했어도 근데 이걸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구절 앞줄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13절 누가 데리고 오는지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하라. 주 예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 한다. 여기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 좀 이따 살펴보고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다 이 말 데리고 온다. 성도들과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15절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입니다. 원문은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데리고 온 사람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예수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자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 이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이 올 때에 먼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계속 봅시다. 15절 주께서 홀연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시니 그래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1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큰 소리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아까 14절에 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하고 아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하고 똑같은 자예요? 다른 자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온다고 했죠. 성도들을. 그 자들하고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하는 그때 부활을 입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같은 자들이에요? 다른 자들이에요? 다른 자들이죠. 당연히. 다른 자잖아요. 그죠?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온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체를 입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부활체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6절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많이 죽게 될 때 그때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체를 입는 것이고 그때까지 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는 다음 순서로 부활을 입는다는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천국에 안 있고 먼 땅 어디 낙원이나 무덤 속에 있다가 그날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한다는 말이고 그 전에 죽은 자들은 다 천국에 가 있어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개신교 교파 중에 무덤 속에 있다, 잠자는 상태로. 어떤 애는 낙원에 있다. 그래서 둘이 합쳐진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왜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했느냐.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무덤 속에가 영혼들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절대 화장시키지 마세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나중에 부활할 때 좋지. 예. 태워버리면, 예,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이 무식의 소치죠. 여러분,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매장만 해야 됩니까? 대답이 또 없으시네.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태워서 없애든 그냥 자연스럽게 없애든 없어지는 흙 되는 거에 다시 마찬가지시겠죠. 이건 그냥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육체하고는 별개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정확히 둘이 살아있을 때는 같이 붙어있지만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 부활하려면은 무덤 속에 있어야지 화장해가지고 가루로 돼서 흩어나버리면은 모이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다니까요. 과거에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대살주에서 4장만 정확히 알았어도 답은 딱 나왔는데 그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때 마지막 죽은 자들을 주님 재림 직전에 죽은 자들하고 이미 죽어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똑같이 취급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인데.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은다 하지 않았네요. 여기 봐라, 무덤 속에. 에? 그러니까 죽어도 사람이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육체도 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도 그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덤을 잘 꾸며야지. 무덤을 매장을 해야지. 화장을 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과거의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의미가 뭐냐?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봐야 돼요. 자, 25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여기에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오는데 여기에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영이 죽은 자들이죠. 예?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은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 있는 자가, 육체는 살아있어 지금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지금 살아, 지금 복음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다. 무덤은 뭐요? 사람의 육체를 무덤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지금 살아난다고 그랬다면 먼 미래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무덤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먼 미래에 대한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죽은 자들은 왜? 다 영이 죽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이미 다 죽었잖아. 영혼이 죽어있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음으로 살아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덤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그런데 진짜 무덤인 줄 알고 우리 매장을 해야지 화장하면은
날라가 버려서 어떻게 이게 나중에 뭉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시오. 저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과거에.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너무 몰랐어. 너무 몰랐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 14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답이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갑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지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날 주님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앞서고 그 뒤에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에 재림 때까지의 천국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을 표현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42달 1260일,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 시간이 다른 거지, 개념이. 간이 다른. 거기는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왕노릇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온다 이 말. 그래서 이 천년매로 포함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년매로서 올라간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천년매라 그런다 이 말. 아시겠죠? 그것의 처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부터는 그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을 천년매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데 데리고 뭐 무덤 속에 있는 걸 그날 불려오는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불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다르게 나왔다고. 다 틀리면. 예, 정확히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이미.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으면 볼까닥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천국. 할렐루야. 예, 보좌 앞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부활체를 입고 얼마나.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아, 빨리 가서 쉬어야지. 그런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우리를 살려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장 7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제 새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새 천사의 외침을 우리 듣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첫 번째 천사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증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에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어요. 어떤 자들?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자들.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은 이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세상이듯이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은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하는 것은 아이온.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하는 세대의라는 뜻입니다. 세대의 복음이지 이 세대에 필요한 복음이지 다음 세대에 필요한 복음이 이 세대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영원한 복음 영원에서는 한 시간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이것은 생략하고 그래서 이 세대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음성으로 큰 음성을 외쳤어요. 왜 그러느냐? 중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이미 왔다요.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졌잖아요. 이미 왔다. 이미 왔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은 지혜강천인데 이 지혜강천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피조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곱인 가운데 일곱인을 떼거나 일곱 나팔을 하거나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지혜강천이 항상 심판을 받아요. 왜 지혜강천은 심판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혜강천이 심판을 받는데 지혜강천은 더 이상의 너희들이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 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은. 왜? 하나님이 그걸 파괴하고 있으니까 지금 천사를 시켜서.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천사가 마지막 시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잖아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7절에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해줬어요. 영원한 복음을 7절의 경고의 말씀,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예,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주신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서 구원받을 자 없어요. 아시겠죠?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지혜강천이 다 파괴되고 있으니 빨리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천사가 그러면 복음을 전파할까요? 천사가 복음을 전파할까요?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없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이 천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게 깨우치는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인데요. 첫째 촛대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건시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이 사자는 뭐요? 천사입니다. 원문은.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천사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영적 존재가 도와주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도와주는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천사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천사장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천사 어떤 존재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그 도우라고 파송된 천사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천사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는 천국 못 가요.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다 그렇게 해버리죠.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다 믿게 해버리지 뭐. 뭐 천사를 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신 줄요? 우리에게 보상을 주려고. 천국에서 상금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나중에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전할 것이지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어떤 도움을 많이 주겠지요. 아시겠죠? 귀신을 막아준달지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우리 떠날 때가 가까웠어. 빨리 복음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첫째 천사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동사직설법 과거 능동태 무너져 버렸어요. 앞으로 무너질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해석을 나중에 이 17장 18장에 바벨론의 파멸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되어질 일들을 미리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에요. 이때 무너진 겁니다. 왜? 일곱 번째 나팔이 이미 울려 퍼졌잖아요. 지금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 술 취하게 하듯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쾌락과 권세와 돈으로 꽉 물들어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모든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총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은 17장 18장에 더 자세히 나와요. 아시겠죠? 확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서론과 같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봅니다. 1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은 뭐예요?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 여기 17장 18장이 바벨론의 내리 심판과 폐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짐승의 도움을 얻어서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음녀가 짐승.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짐승이 주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쾌락과 이것을 즐기고 있는 총체를 큰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파괴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나중에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슬피 울며 애통할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18장에 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그걸 의지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돈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끝났구나. 돈 의지하다가 돈 망하면은요 자살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17장 18장에 더 자세히 배우고요. 자,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건 경고죠.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진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구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11절의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좀 이따 보고 9절 10절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마에 표를 받는 건 뭐요? 전부 바벨론처럼 음녀처럼 속해가지고 짐승이 주는 좋은 것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주는 것을 향해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소유가 된 자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마라.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은 뭐냐? 11절은 미래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태로 올라갈 것이다 처럼 번역을 해놨고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문을 제가 지우게 보입니다. 11절 그들의 고문의 연기가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현재 경배하고 있는 자들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현재 받는 자는 현재 밤낮으로 쉼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금 되고 있어요. 이상 AD 95년 96년에도 이미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처지가 되지 말라 그 말이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첫 열매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있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를 받는 자들.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말고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떤 것이 와도 이거 표 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예? 아파트 저기 저 강남에 한 아파트 한 21억이더라고요. 예. 40몇 평짜리 21억. 살고 싶죠? 안 살고 싶나? 우리 성도는 안 살고 싶을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으면은 그거 별로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로망이라 강남에 그 멋진 타워 팰리스 같은 좋은 데 가서 로얄층 7층에서 45평짜리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이 땅에다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아까워서 죽을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주님 앞에 빨리 드리세요. 빨리 드리고 적당히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살면 돼요. 자, 그랬는데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세상이 주는 거 이 짐승이 주고 짐승이 주는 것을 따라서 취해 있는 자들이 음녀들이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제국의 그 권세 영광. 예수 안 믿고 그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표를 줘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고 장사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 없으니까 그런 제국처럼 세상 것을 주는 어떤 문화, 총체입니다. 다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읽어보면 바벨론은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베드로가 쓴 것도 바벨론은 그때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에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바벨론이 교회 내에서도 지배하고 교회 내에서도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 바벨론인 거예요. 그 교회가. 바벨론인 거예요. 다 바벨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속하지 말고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보상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예 지금으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예? 쉬니까 이제는 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이때 순교로 죽든 간에 못든 간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는 죽음이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음이야. 네? 내가 주 안에 없다가 주님 믿다가 그냥 세상에 가서 세상에 가다가 저기 어디 리조트에 가다가 리조트가 그냥 불이 나가서 죽었다. 개죽음이야 개죽음. 물론 무슨 리조트 죽은 사람이 다 개죽음 아니겠지만 일일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전도하다가 핍박받아 죽어야 영광스러운 죽음이지.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요. 그 순간에 여러분 황금마차 데리고 올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냥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바로 데려간 사람도 있지만 놀라운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는 황금마차가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엘리야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보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있으면 심판과 보상과 파멸 이 세 가지가 정리 차원에 있다고. 여기서 보상 나오고 심판에 대한 경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파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나가겠죠. 그것이 바로 1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 지금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고 섬겨서 그들도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꼭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무엇이고